대통령은 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조원진이 해내겠습니다. 대구를 의리의 도시로 만들고 대구의 정신으로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이호7번 조원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출마한 후보자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짧게 인사말 같이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경기도 본부 담당관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되겠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김정준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김정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과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팍팍한 경제난과 중공 폐렴 때문에 얼마나 하루가 살기 힘드십니까? 힘냅시다. 싸우지 않는 야당 필요 없습니다. 싸울 줄도 모르는 야당 필요 없습니다. 싸울 줄 아는 야당 어디입니까? 4.15 총선 이후에 이 말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문재인을 파멸한다. 문재인을 파멸한다. 문재인을 파멸한다. 외국 동지 여러분 힘을 힘껏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젊은 인재, 인재 우리 공화당의 영입 인재입니다. 생명나노 공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의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이성우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는 우리 공화당 이성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시절 친박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대구의 정치인들은 땅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아스팔트에 나온 민초들을 어루만지기 위해 그들의 울부짖음을 달래기 위해 머리로 뛰어나온 단 한 명의 국회의원
그게 누구입니까? 7번 조원지. 잘 나가던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을 건져버리고 네 번의 겨울을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싸운 단 한 명의 정치인, 그게 누구입니까? 조원지. 조원진의 의리, 그것이 바로 대구의 정신이고 대구가 조원진입니다. 우리 공화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조원진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도 당당한 청년 후보 하태경은 내가 잡는다 해운대갑 한근영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해운대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한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수파의 모습 꼴보기 좋으십니까? 꼴보기 싫으십니까? 비겁하고 욕심 많고 그리고 도저히 싸울 줄 모르는 이자들이 제일 야당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꼽고 배신했을 때 국민들이 원망과 분노와 한으로 가득 차서 아스팔트로 나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준 단 한 사람,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사람 누굽니까? 이하칠번 조원진. 경제가 안보가 이 나라 국민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한 번도 보수 야당이란 자들이 싸우지 않을 때 3년 넘게 4번의 시간을 4번의 겨울을 아스팔트에서 뚝뚝 진짜 떨어지는 경상도 남자의 의리로 뚝심으로 한결같이 싸운 그 사람 누구입니까? 조원지. 기호 7번 조원지. 기호 7번 조원지. 여러분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숨어본 놈은 숨을 줄밖에 모릅니다. 한 번 숨으면 두 번 세 번 숨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좌파랑 터여간 게 세 번, 네 번이 어렵겠습니다. 짱이야 짱이야 조원진 짱이야 기호 7번 조원진 짱 짱이야 인물도 짱짱 공약도 짱짱 최정치 짱인 당신 조원진 능력이 있고 일 잘하는 발서구 조원진 짱 기호 7번 경제도 짱짱 복지도 짱짱 모두가 짱인 당신 조원진 재미를 다 책임지는 참일꾼 조원진 짱 짱이야 짱이야 조원진 짱이야 조원진 아무리 찬란 후보도 당신만 못해요 기호 7번 당신한 국회의원 달서구 조원진 조원진 새로운 새정치 조원진 7번이 최고야 기호 7번 조원진 없는 정치 생각할 수 없어요 조원진 짱이야 짱 조원진 짱이야 기호 7번 조원진, 조원진 이 한 명의 영웅만이 대한민국 거출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거출할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 인물 우리는 똑똑히 박수입니다. 존경하는 태국 살성경 국방대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태국의 운명이 인물도 짱짱
자유우파 국민 후보, 대구 시민의 자존심 후보, 저 조원진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선되면 힘을 가지고 바로 보수 대통합을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거부했지만 보수 대통합으로 단일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성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황교안 대표 측근한테 한 달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덟 번 통화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황교안 대표 전화 안 통화 없습니다. 보수 분열은 황교안 대표한테 있습니다. 또 하나 유승민계 19명, 김우성계 자, 제가 조은진 의원님, 자, 제가 다섯 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씀이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보수 분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알고 차버리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측근은 제가 신년 강의하겠습니다. 박근혜 선생님, 연예인 차장, 박완수 상무총장 등 제가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조건 없이 황교안 대표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공천 심사를 한 달 늦췄어요. 그런데 유승민계 19명 공천하고 김무성계 15명 공천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계 5명, 이현주 4명 공천하고 바깥에 문재인 정권과 투쟁했던 우리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누가 보수 분열을 얘기합니까? 보수 분열은 황교안 대표가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을 보수 대통합으로 이기려면 오늘이라도 저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제 전화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다른 분들이 판단을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정용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줬잖아요. 제가 당선되면은 제 모든 것을 던져서 보수가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하나 된 정당의 당대표로 출마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단일 후보, 대통령 후보 내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안일하게 말로만 떠들어도 되겠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 다 무너지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라는 겁니다. 시장경제를 지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나라가 망할 때 대구 경북이 소외되고 대구 경북이 완전히 침체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이익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치인답게 국회의원하려면 국회의원답게 좀 어정쩡해야 되잖아요. 대구 경북 시민 시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이번에 지켜봅니다. 왜 유성민계, 김무성계는 다 배려하면서 바깥에 네 분의 겨울 3년 동안 진행했던 우리 공화당 저 조원진만 나 여기 들고 오는데 당연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지자체별로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지급 대상 범위와 특정한 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서 최종 사항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가방을 떠나 출하자. 우리 민족의 역사, 정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진정한 우파정당 우리 공화당과 함께 선거혁명 이룩하자.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인생의 목숨은